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등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준에 대하여는 수사한 결과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 사건인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 벤처스 회사 자금 횡령 319억 원. 둘째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셋째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국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매, 미국 네바다주 국무부 장관 명의 법인 설립 인가서 19매를 위조 행사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각 점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오늘 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다스를 상대로 19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김경준이 다스로부터 돈 50 받은 돈 중 50억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다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 이름 약정에 따라 마프 펀드 등을 통해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식 거래 등에 투자하였고 2001년 3월 BBK의 투자 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투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BBK가 모은 투자금 712억 원 상당 중에 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다스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주가 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여계펀드에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 등의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에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하였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BBK 실제 소유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준은 그동안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경준이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천만 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하였고 1999년 9월 23일 투자 자문업 등록을 위해 창업 투자 회사인 이캐피탈로부터 30억 원을 출자 받았다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이캐피탈의 지분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면 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한 결과 2000년 2월 21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BBK는 이캐피탈이 60만 주, 김경준이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없었고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49억 여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50억 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대검찰청의 계약서 등 인용 및 지질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계약서의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 도장과는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하여 사용한 도장과 같고 소위 이면 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되었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준은 수사 초기에는 이면 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 일자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스의 설립 및 증자 시 출자 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는 1987년 7월 10일 자본금 6억 원으로 설립되고 1988년 8월 16일 4억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 8월 29일 김재정이 지분 26.4%를 이상은에게 양도했고 1995년 8월 31일 19억 8천만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뒤 1998년 4월 20일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대에게 양도하고 1999년 3월 19일 후지기공이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하여 현재 지분 비율은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인 것으로 공부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들 간의 주식 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되었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되었던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유상증자 시 7억 9,200만 원이 이상은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29일 10억 여원이 다스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의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서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의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그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경영 이익의 귀속에 관해서 보면 다스는 1987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후지기공이 주주로 있던 1993, 그 다음에 1995 사업년도에 7천만 원대의 이익을 배당한 외에 전혀 이익 배당이 없었으며 9년치 회계장부를 모두 검토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 계좌를 끝까지 추적하였음에도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BK에 대한 190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2000년 당시 연매출 1780억 원, 당기 순이익 31억 원에 불과한 다스가 190억 원이라는 큰 돈을 BBK에 투자하기로 의사결정한 주체를 실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자 결정 과정 및 실제 의사결정권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상은 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그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 다스의 회계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 여러 사람을 조사하고 그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내역을 모두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에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 등의 투자 설득을 듣고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었고 또한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0억 원을 추적한 결과 그중 9억 원은 2000년 6월 김경준의 LK뱅크 유상증자 시 납입금 중에 일부로 쓰였고 나머지 181억 원도 마프 펀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의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 행위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